오늘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김모 씨가 세종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특히 명품백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내온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전원위원은 아니었지만 실무 총책임자였다며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보내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첩이나 종결로 정하기 어려우니 조사기관에 넘겨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종결로 처리된 이후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다면 언론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꼭 이재명 헬기 키워드를 고의적으로 넣어서 물타기를 합니다.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주가 폭락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을 넣어 여론을 호도하는데 관련해서 정권교체의 핵심이라 볼수 있는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기 전에 종부세 대상자가 33만 명이었습니다. 끝날 때몇 명인지 알아요? 12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집값을 올려달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올라갔잖아. 내가 집을 팔았습니까? 나 이거 계속 사는데? 그런데 세금은 150 내던데 800,000만 원을 내래. 그럼 짜증 나왔나? 근데 120만 종부세 대상에 나 혼자 있어요? 가구잖아, 가구. 그러면 와이프, 뭐, 남편, 자식들 다 열받는 거야. 집에 와서 맨날 그 소리 하니까 갑자기 내 통장에서 거의 훅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생각을 같이 좀 고민을 하자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대선을 졌어요. 아니, 영남하고 호남의 인구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지고 나서 대선을 이긴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서울에서 왜 졌겠어? 서울에서 진 데는 다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어?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서울에서 이긴 거는 요만큼 이겼습니다. 진 데는 이만큼 졌어. 각 구마다. 어? 뻔해요, 왜 졌는지는.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세가 대선에서 큰 영향을 줬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거 수술 안 하면 대선에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를 반대합니다. 종부세가 가진 지역 균형 발전, 재원 마련 효용과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 중심 투기 억제 효과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불과 70% 밑도는 수준으로 올렸을 뿐인데도 종부세 대상자가 119만 5천명으로 폭증했습니다. 4인 가구를 평균으로 놓는다면 120만 세대주의 종부세 납부는 약 500만 명의 국민에게 종부세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수 있고, 결국 전 국민 10%가 종부세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급 윤석열 정부 실정에도 서울에서 지난 총선 대비 의석을 더 잃어버린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금투세 역시 단순하게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의원은 당분간 말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을 찍었다가 이 찍이 된 분들은 약지층이라 우리가 포섭하면 다시 돌아올 분들이고, 이들을 잡아야 대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정권부터 잡아야 합니다. 총선 대승에도 두창이 때문에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권 잡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분리시킨 뒤 언론들 세무조사 및 종편 승인으로 몇개 날려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도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대선에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은 저의 유튜버 인생에서 여러분들께 늘 승리하는 소식만 보고 드리는 그날을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기 후원은 어나바가 더 많은 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퍼지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늘 감사드리며 항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